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티타임의 엘리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시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네 번째 차는 바로 꼼파니 콜로니알의 센차 깔리다입니다. 센차 깔리다는 녹차 베이스에 여러 가지 과일 향이 들어간 차인데요. 이 차를 맛있게 한번 우려볼까요? 먼저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께 제가 티백 두 개씩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티백을 꺼내서 이렇게 살짝 보시면 녹차잎에 레드커런트랑 다양한 향이 올라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고요. 찻잔 속에 티백을 넣고 물의 온도는 조금 식혀서 부어보도록 할 건데요. 뜨거운 물을 붓고 우리 1분 30초만 우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찻잔이 작아서 1분 30초 우리는데 여러분은 혹시 머그컵이나 물의 양이 많다면 2분 정도 우리셔도 됩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와, 이 꼼파니 콜로니알의 센차 깔리다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녹차와 우롱차가 블렌딩되어 있고 레드커런트와 라즈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바닐라 향이 가향되어 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센차 깔리다를 가지고 또 시원한 여름 음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로는 진하게 우린 센차 깔리다와 설탕 시럽 혹은 알룰로스, 저희는 알룰로스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 애플민트, 그리고 레몬즙, 꽁꽁 얼린 수박 준비했습니다. 얼음 대신 꽁꽁 얼린 수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얼음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유리잔에 꽁꽁 얼린 수박 조각을 소복하게 담아줄게요. 진하게 우렸다가 식힌 센차 깔리다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알룰로스, 레몬즙은 한 바퀴 정도만 돌려줄게요. 잘 섞은 다음에 꽁꽁 얼어있는 수박 위로 이 아이를 부어줍니다. 자, 그 다음 애플민트로 마무리하면 자, 이렇게 수박을 활용한 여름철 시원한 음료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우리 센차 깔리다를 활용한 여름 음료라고 하긴 했지만 약간 수박 화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꼼파니 콜로니알의 센차 깔리다를 활용한 수박 티 화채를 완성해서 먹어봤는데요. 저는 수박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냥 수박 주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센차 깔리다의 이 차의 향과 풍미가 더해지니까 이 화채의 맛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졌고 그 다음에 레몬즙이 들어갔잖아요. 레몬즙의 상큼함이 뭐랄까 수박의 당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도 꼭 이 수박의 계절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즐겨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